안녕하세요, 김라이입니다. 제가 사용할 재료는 이런 평지깨와 귀걸이 부자재, 오링들, 오링 반지, 그다음에 테슬인데요. 이거는 태극기 그 자수 와펜이에요. 근데 이 와펜이 뒤집어 보면 이렇게 다림질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딱 다림질을 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접착싱이 달린 자수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태극기 두 개를 겹쳐 잡아서 나중에 여기 끝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일단 태극기 총 4개를 준비했으니까요. 앞뒤로 다리미로 촘촘하게 예쁘게 한번 다려볼게요. 원래 제가 이게 태극기 구멍 뚫는 게 좀 싫어서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깔끔하게 하려면 구멍을 뚫던지 아니면 바느질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구멍 뚫긴 싫은데. 다리미로 꽁꽁꽁 예쁘게 다려주세요. 후규후규 태극기 구멍을 뚫어야 된다니. 일단은 모양을 이렇게 해서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총 두 개의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이게 송곳으로 잘 안 뚫릴 수도 있어요. 최대한 안 보이게 끝부분에 이렇게 송곳을 통해서 앞뒤로 예쁘게 구멍을 뚫어줄게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고요. 대각선으로 여기 아랫부분 역시 최대한 끝쪽에 구멍을 뚫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뚫어주고,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준 후에는요, 이 큰 링을 달아줄 건데요. 이 큰 링을 달아주실 때 이렇게 잡고서 벌린 후에 이 오링을 잡고 오링 반지에 대고 벌려주세요. 이렇게 벌린 후에 어디를 위로 할 건지를 정해주세요. 저는 일단 여기를 앞으로 치고, 여기를 앞으로 치고 여기 하단에 이쪽에 테슬을 달아줄 거예요. 방금 만든 이 오링을 이렇게 꼬그라져 있죠? 이거를 이 구멍 안에다 넣어주셔야 되는데 구멍이 작아서 잘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앞뒤를 조금 크게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 구멍 안에 이렇게 오링을 통과시켜 주신 후에 테슬을 넣어주시는데요. 이렇게 오링을 꽂아주시고요. 저는 원래 이 오링 한쪽당 두 개의 테슬을 이렇게 달고 싶었어요. 두 개의 테슬을 달고 싶었는데 그냥 욕심내지 않고 한쪽당 하나의 테슬만 달아볼게요. 테슬을 끼워주시고 오링을 예쁘게 이제 오므려줄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오링을 오므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오링을 두 개를 달아주었어요. 이렇게만 봐도 예쁘죠? 자, 그러면 이제 귀걸이를 해줄 건데요. 귀걸이를 달아주실 때 또 사항은 테슬을 안 단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아까 오링 넣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오링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링을 달아주었고요. 달아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귀걸이를 제가 만드는 노하우인데요. 자, 귀걸이가 이렇게 있죠. 이 귀걸이 부자재가 있는데 이 귀걸이는 귀에 이런 모양으로 꽂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런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모양으로 들어갔을 때 이 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면에, 이 면이 태극기가 보여야 되겠죠? 지금 바로 이 귀걸이를 꽂으면 이 태극기가 고리 때문에, 고리가 십자가로 맞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태극기가 안 보여요. 귀걸이를 차면 정면에서밖에 귀걸이가 안 보이죠. 측면에서는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살 거라면 이렇게 만드셔도 되지만 저는 옆에서 봤을 때 보이는 귀걸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태극기와 이 귀걸이 사이에 고리가 하나 더 껴줘야지만 똑바로 되겠죠? 자, 귀걸이를, 자, 이거 제 노하우예요. 잘 봐주세요. 꽂아주세요. 귀걸이를 꽂았죠? 귀걸이를 꽂으면 막힌 쪽, 이 동그란 쪽이 바깥에 있고 뾰족한 쪽이 저를 보고 있어요. 보통은 보이고 싶은 면이 막힌 쪽으로 가게 향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태극기 자체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짜잔, 이런 모양의 귀걸이가 완성됐습니다. 이 조그마한 오링에 귀걸이 고리를 꽂아주세요. 이번에는 이 막힌 부분, 이 막힌 부분이 겉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귀걸이가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이 모양. 예, 아니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저는 빨간색이 왼쪽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왼쪽으로 두게끔 모양을 생각해서 넣어준 후에 오링을 오므려줍니다. 오링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쁘게 오므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왼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예쁜 태극기 귀걸이가 완성됐어요. 너무 간단하죠? 테스를 제가 하나씩 더 사왔는데 이 색깔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 수 있을지 조금 연구를 좀 해봐야겠어요. 여기 위에다 달면 태극기가 가려질 테고. 이렇게 보면 자메이카나 영국, 미국 막 이런 다른 나라들은 국기로 막 하트도 만든 국기를 하트 모양으로 잘라서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 귀걸이나 목걸이, 악세사리 되게 많은데 태극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예쁘죠?